하는 생각을 했을 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고딩 때 일진 눈도 못 마주치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침 찍찍 뱉고 했는데 롤 골드 찍고 나니까 품위 유지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려고 한다. 방금도 길바닥에 포스틱 봉지 버려져 있길래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어. 학생 때는 일진은커녕 같은 찐따 눈도 못 마주쳤는데 이제는 배달음식 주문할 때도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고 편의점 PC방에서도 알바생이랑 눈 마주치기 가능해졌다. 아무리 기분 좆 같은 일이 생겨도 샤워하면서 혼자 나는 누구? 골드! 하면서 웃으니까 기분도 좋아지네. 이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 나는 누구? 골드. 자, 오늘은 아, 만사와 귀천의 케아가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디트로이트 빅감 휴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혼자 합니다. 전무님 여수 같습니다. 벤케이90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골드의 맛은 짜릿하달까?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 이제 잘라야 돼. 이말년 삼국지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빼요? 오케이알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얼굴 색도 좀 약간 골드색 된거 같지 않아? 김나방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좀 약간 골드색이죠? 한 달이라고? 바빠서 빌드한 비컴 휴먼 틴청맨이 하는 플레이 보고 엔딩 봤습니다. 준88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짱루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내가 종아리 진짜 퍽퍽 긁었다? 진짜로? 엄청 세게? 피 철철 났어. 그냥 생사를 그냥 긁었더니 EQ0801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별로 세게 아니 여러 번 긁은 것도 아니야. 한 다섯 번딱한 다섯 번 쓱쓱쓱 긁었더니 피부가 탄력이 없나 봐. 소식이 늦는 여성님 후원 감사합니다. 골드의 손톱은 실버랑은 다르죠. 그런 실버 쓰레기들의 손톱하고는 다릅니다. 팀앰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 이제 이게 다칠까봐 이렇게 긁을 때도 이렇게 긁어야겠다. 골드의
골드의 손톱이라. 아, 예. 침착코맨님, 1000원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제 그 끝났잖아.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롤을 어떻게 돼? 돌숭이 동인지님 후원 감사합니다. 뭐야? 돌숭이 동인지 실버님이잖아. 어서 오세요. 도미네이터님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패치하고 프리시즌. 프리시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봄다비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MMR만 적용되고 적응하는 기간. 그럼 프리시즌을 해야 그 적응이 되겠네. 아, 왜 자꾸 내려와. 아, 4차 원탐정 똘비님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어, 그지? 롤박사 해돌이님 같은 분이 해주시잖아, 정리를. 내가 적응할 필요 있나? 그 S3G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돌숭이동인지 실버님 오셨네요. 아, 두 번째 후원 감사합니다. 아, 다음 시즌은 좀 호변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제일 비중 높은 포지션, 미드로 가는 거 어떤지. 하맥실리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라인 가면 브론즈 3,4까지는 봅니다.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브론즈 3,4까지 떨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적응하면서 올라와야지. 빅시비니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돌이님, 아, 해돌이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적응 해돌이님 하신다고 합니다. 롤박사 해돌이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님 10만원 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동의 오빠 침총맨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금딱지 났어요. 옛날에 맞아 금장 은장 이랬는데 그지? 아, 본인이라고? 본인 아니겠지. 맴매사냥꾼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선물 받은 거야, 선물 받은 거. 팩타지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좀 비중 있는 거, 비중 있는 거 해야죠. 아, 돌숭이 동인지 실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중 있는 거. 미드, 정글, 탑 이런 거. 원딜은 못하고 이런 거 해야지. 마이존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숭이 동인지 실버님은 티어는 실버지만 속마음은 아이언이에요. 내면이 마인드야. 내면이 추해. 못생겼어 내면이.
겉면도 못생겼는데 내면도 못생겼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참 못생겼어요. 돌싱이동이지님은. KTMT님 1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못할 수도 있어요. 알랭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착한 거짓말 실패. 후원 감사합니다. 미드로 전화해서 추천하면 상대 아버님입니다. 이걸 실패하네. 나 이제 거짓말을 참 못해, 그지? 골드가 상위 몇 프로예요? 치맨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얼 개우쭐되네. 시즌 종료돼서 더 이상 떨어질 일도 없죠? 이영리 형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로밍 다니는 거 잘하니까 미드 적응하면 잘할 듯. 아 미드 선언하면 바로 구독 받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또 이게 단정지을 순 없어요. 왜냐면 딴 라인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이도는 미드보다 탑이 더 쉽지 않아? 미드는 아 탑은 국밥들도 좀 오니까 그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당연히 세부적인 디테일로 가면 뭐 그게 있겠지만 침갈량님 후원 감사합니다. 탑은 좀 억울한 라인 그지? 대신 억울함을 감내해야 되는 라인. 맞아. 탑은 실력 차이 나면 힘든 게 라인이 길어가지고 좀 라인 이상하게 되면은 얼씬도 못하던데 그냥. 후원 감사합니다. 아 서포터나 하자. 그래. 뭘 해? 레희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던 거 해. 응? 서폿으로 골드 찍고 갑자기 포변하면 랭캠 튀어. 근데 이거 진짜로 각 포지션을 라이엇이 인정해버렸잖아. 그치? 각 포지션을 라이엇이 인정했으면 포지션별로 티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러면 부캡하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부캡하는 거 아니야? 했다 망했어? 왜? 왜 없앴어? 후원 감사합니다. MMR 빨리니까 종수 도용하고 절대 듀오하지 마십시오. 아, 딴 포지션 가서 트롤링을. 아 다른 라인 걸리면 그냥 대충 해. 어차피 티어 상관없으니까. 내가 하나만 생각했네. 시카고 태수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응니응님 후원 감사합니다. 확실히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좀 기품이란 게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느끼셨나봐요. 이응니응님 후원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들 이런 제 모습 가짠처? 가짠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가짜는 부분이 누군가에겐 이렇게 소중한 보석 같은 거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 같은 거 어떤 사람의 보석 같은 거 누구에겐 쳐다도 보지 못할
엄두도 안 나는 저 멀리 있는 별과 같다는 거. 상대적이라는 거.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노프N123님 후원 감사합니다. 레인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막 비난하고 하면 할수록 도형은 뭐가 돼? 응? 도형은 뭐가 되냐고. 돌숭이동인지 실버님. 아무튼 후원 감사합니다. 뭘 자꾸 주옥 같아. 어? 아유, 자꾸 말에 뼈를 담아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못생겼어, 마음이? 응? 침착후매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자산 JYP 22%까지 떨어졌었는데 5%대까지 올라왔어요. 가만 냅뒀더니. 근데 여기서 주식 잘한 사람은 손절하고 22% 바닥에서 사고 올렸겠죠? 물망 개 복숭 뚱뚱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근거도 뭣도 없기 때문에 사놓고 그냥 오를 때까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다. JYP 지금 손절해야 하지 않냐? 더 올라. 니쥬 프로젝트 12월에 나온단 말이야. 43층까지 봅니다. 저 이유는 없어요. 나 나미춘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니영니영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내가 트럼프 관련주 갈까 해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못 샀어. 트럼프 테마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나? 나 상대 후보 이름 모르니까 트럼프 아니야? 감사합니다. 나중에 알았어. 바이든은 나중에 알고 그때 당시에 뭐 트럼프가 제일 인지도 있지 않나? 트럼프겠지. 그래서 조질 뻔했어. 후원 감사합니다. 나 이번 시즌 600판인데 방장이랑 랭크 똑같네. 나만 자격감. 왜? 왜요? 어? 아니 뭐 판수로도 있는 거지. 판수로가 뭐 이렇게 그건 아니야. 응? 흉은 아니잖아, 판수로가. 송규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00판 실버도 있고 응? 3000판 실버도 있고 판수로가 왜 어? 흉이야. 본인이 그냥 롤 재밌어서 많이 한 거 아니야? 즐겜 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거 가지고 왜 뭐라 그래. 김다라이에게 오늘의 감사상 줘야 된다. 진짜. 그 다라이님은 내 덕을 본 것도 있어. 그치? 다라이도. 잘못했으면 걔도 실버 떨어질 뻔했어. 그치? 그치? 그건 맞죠? 아, 너 물음표를 찍어. 어? 아니 그건 그렇잖아. 아무튼 저 맞는 말이야. 아니 아니야? 내 말이 달라? 아 이게 같은 사건을 보는 게 이게 시각마다 다 다르구나. 오케이 다양성 존중. 풀업 마스터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강소연님 1000판 넘게 했다는데 이게 참 재능이라는 게 참 이게 무시 못해요. 고스샤샤그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어떤 에이징 커브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에이징 커브. 운동선수들한테 나타나는 나이 들면 기량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건데 그걸 이제 극복했다는 게 참 놀랄 노짜지, 그치? 아이언 리건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본 방장 모습 중에 오늘이 가장 자신감 넘치. 이게 또 한번 읽어야겠네. 러너 소풍 왔니 강소연 백설량 동숙한
나성 오킹 쌍배 철면수심 짬타님. 아, 저랑 동문. 같은 기수죠? 같은 기수에 졸업했죠? 그 어딨지? 골드 그 자신감 그 있는데 글. 아, 개저씨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응니응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왜, 아, 뭐 악마를 만들어. 아, 나도 열심히 했어요. 아르차흐 수도 함락, 아르메니아 항복선언, 전쟁 종료, 아르메니아 패전. 강동희 오빠 침착맨님 후원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침착맨의 쓰레쉬 승률은 59%. 레오나에 육박한다. 영양가 없는 헛소리로 게임 안 하고 계속 버티면서 롤각 보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인성도 실버에 두고 오셨습니까? 그만 초콜릿이 금괴 옆에서 으쓱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킹받네. 진짜 킹받는 게 뭐냐면 2021년 자나 때 골드 서폿으로 소개돼. 리얼 킹받네. 침착맨님은 골드 4와 골드 1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이가 없는데 뭔 차이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골드가 골드지 뭐 뭐 또 있어? 아, 여기 있네. 골드 문장 있네. 이거 한 번씩 읽어줘야 돼. 저장해가지고. 골드 감상문 저장해야 돼. 호물조물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골드의 어? 귀천이 어딨어? 위아래가 어딨고. 골드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전체 롤 유저의 평균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골드를 달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원래는 고딩 때 일진 눈도 못 마주치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침 찍찍 뱉고 했는데 골드가 되고 나니까 품위 유지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려고 한다. 방금도 길바닥에 포스트잇 봉지 버려져 있길래 누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다. 학생 때는 일지는커녕 같은 찐따 눈도 못 마주쳤는데 이제는 배달 음식 주문할 때도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고 편의점 PC방에서도 알바생이랑 눈 마주치기 가능해졌다. 아무리 기분 좆같은 일이 생겨도 샤워하면서 혼자 나는 누구? 골드! 하면서 웃으니까 기분도 좋아지네. 이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골드 감상문. 누가 올려주셨어요? 댄싱 사나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제 디트로이드 비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열받아? 남이 좋은 일을 겪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네. 종수가 미워? 솔직히 여기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침착맨 종수 버스 탔다. 손 거수. 원래 골드는 아니다. 손 거수. 자, 침수자님 이분들 다 싹 해가지고 밴 때려주세요. 자, 그럼 디트로이트 비컴 하겠습니다. 쥐형이 플레 들고 와서 하루종일 생색내면서 무슨 소리예요? 그럴 일이 전혀 없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본인도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KM 페이퍼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말이 돼?
쭈영이 플레 달고 온다고? 어? 아, 말이 안 되잖아. 아, 근데 나는 오히려 쭈영이 난 플레를 달았으면 좋겠어. 난 그 양말 벗겨지는 거 한번 보고 싶어. 내가 진짜 온갖 그, 어? 시도를 다 했는데도 못 벗겼잖아. 플레 달면 벗겨질 것 같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진짜 확 빗겨, 한 번에 확 빗겨져, 진짜로. 아, 한톨박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또 컨트롤에 의심을 하네, 또. 어? 무선 키보드인데. 아, 무선 키보드인데. 춘봉이의 남편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듀오 안 하고 골드 찍게? 아니 뭐 골든데 뭘 찍어? 이미 골든데 무슨 말인지. 차범기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주규맨님 후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연지수님 후원 감사합니다. 내년에 승급장 없어지는데 플레 못 찍으면 큰일 나실 듯. 왜요? 승급점 왜 없어져? 버스로 가도 잘한 거야. 부모님 후원 감사합니다. 친구냐고요? 누가? 얘가? 왜 친구야? 세 번 봤는데. 아니요. Oh, I see. 응? 왜 떨떠름해? No problem. 아 설마 불량품이야 얘도? 얘도 불량품인가봐. 엄청 섭섭해하네? 내가 잘못한 것 같지? 만절부절하면서? 미안하게? 막 울라 그래. 어떻게? 알았어! 친구야! 어떻게 정정 못하나? 껐다 켜야겠다. 후원 감사합니다. 다시 친구라고 하면 되지. 버스로 갔다 했을 때 형 저 표정이었어. 이거 안 된다. 저장했나 봐. 저장 하지 말지. 근데 너무 그지? 너무 속상해하지. 미안하게. 아니요, 계속하면 나중에 등장 안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아씨, 기분이. Hello. 아, 기분이 좀 안 좋아. Let's see what decisions you'll make today. 아, 후원 감사합니다. Remember, you decide the fate of your characters. All of them can die. 억지로 웃네.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 불안정. 나 뭐 하기로 했지? 저 아만다 만나러 갔나? 아만다 보러 갔죠? 무덤 보자고? 무덤을 왜 봐? 한번 봐? 가족묘네, 가족묘.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뒤에 여유 공간이 좀 있어. 뒤에 좀 더 많이 놀 수도 있네. 아, 숭이 동인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원. 마크 원. 마크 투. 11월 6일. 8월 15일 11월 7일 아 이거 옛날에 좀 됐네 시간이 거기서 떨어졌잖아 3개월 뒤에 전에 떨어졌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내가 니들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줄게. 아! 이렇게 하면 안드로이드의 그게 아닌데. 눈이 아닌데. 전혀 감정 없이. 응? 나는 혼잔데 뭐지? 그거 소프트웨어도 다 이어받았고, 그지? 안드로이드의 눈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응? 일상인 것처럼 나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그지? 쓱쓱. Hello, Connor. 아, 안녕하세요. 그래요. 나 안드로이드라서 이런 거 타는 거 싫어하지만, 자, 불필요한 일이야, 그지? 인간들만 즐기는 유희. 후원 감사합니다. 어? 나 실패했어? 또 시작됐죠? 어, 가동이 잘 안되네. 으쨔. 자, 갑시다. 우차. I love this place. 그래요? Everything is so calm and peaceful. Far from the noise of the world. 동떨어진 곳. 말해봐요. 태엄. What have you discovered? 뭘 알아냈죠? 헨크에 대해서 알아냈어. I'm having difficulties with.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He's unstable. 그는 불안정하고요.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어젯밤에 제 머리에 총까지 쐈어요. 일러 바치고요, 바로. 우쭈. 한번 긁어주고. 어쩔 줄 모르는 것 같네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아니? 아닌데? 화 안 났는데? 그냥 패급이라서 그런 건데? 불안정한데 왜 아만다는 왜 올라가? If your investigation doesn't make progress soon, I may have to replace you, Connor. 경질한다고? I know I will succeed. 난 할 수 있어요. All I need is time. 판수만 필요합니다. 판수만 주어지면 전 할 수 있다고요. Something's happening. Something serious. Time is running out. Okay. 헨크네? Why did you shoot me last night? 왜 쐈어요? Who cares? You're back this morning, aren't you? Some fragments of memory are lost every time I'm destroyed. It slows down the investigation. 메모리 조각이 어? 망가졌을 수도 있잖아. 이 죽거리네, 이 새끼. Thank you, Lieutenant. 이거 어디야? 아, 그게 뉴스? 아, Christ, now we got the feds on our back. I knew this was gonna be a shit. 일진이 사나울 줄 알았어. So what do we got? A group of four androids. They knew the building and they were very well organized. I'm still trying to figure out how they got this far without being noticed. You check the roof. 얘도 따라가면서 쳐다봅니다. 소리가 두 번 들린다고? 두 번 안 들리죠? 어? 그래요? 좀 울려? 지금도? 지금도? 이건 어때? 울려? 안드로이드만 할 수 있는 총솜씨죠.
어, 안 울려? 게임 소리가 울린대. 아, 씨. 이 마이크가 빨아들여서 그래. 마이크를 여기다 두면 어때? 내 앞에다. 어때? 똑같아? 이게 스피커를 쓰면 안 돼, 그지? 스피커를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죄송해요. 에서 11 한번 들어볼게요. 웃으면서 다가가서 구밀복검의 자세로 들어가가지고 다 챙기고 나옵니다. 이 한 가지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요거는 못해. 습격한다.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확률이 상당히 낮다. 그리고 이거 좋지. 좋은데 하고 싶어도 못해 나는. 이거는 진짜 엄청난 능지가 필요해. 엄청난 능지와 결단력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간 이상 머뭇거릴 수 있는 부분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필요해. 좀 사페스러운 그런 것들 좀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다. 뭐라고? 어필하는 거 어렵다. 그러면은 남은 거는 뭐예요? 이거밖에 없죠. 가만히 아무것도 이거. 안 하기, 차 갖고 튀기, 그리고 물건만 가져가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식료품 스피커 꺼도 이렇거든요. 근데 티 안 나게 가져가. 티가 나면 날 추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료품을 하루치만 훔쳐간다가 정답이에요. 뭔가 여기에 있어서. 스피커랑 소리가 아니야. 그 얘기는 10개 있으면 1개만. 10%만. 난 훔친 거에 10%만 가져가. 근데 이제 선택지가 없으니까 요걸로 갑니다. 이거는 너무 추적당해가 너무 좋죠. 자, 여기 1번. 자, 다음. 당신은 라디오 청취 중이었습니다. 은신처에서 잠시 몸을 숨기고 당신은 소지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보는 앞장 앞에서 이걸 고른 죄밖에 없어요. 날 비난하지 말라고. 난 그럼 못합니다 이거. 당신은 한적한 도시 근교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됐어?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오후. 이제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시체와 머리가 박살난 좀비들의 시체가 드문드문 남은 도시 근교에는 전신주를 들이받은 자동차와 털리는 꽤 진한 듯한 상가만이 있는 듯했습니다. 어이 어이 이 자식 가방 좀 두둑한데. 그래서 불량스럽고 내가 들으려면은 관심배 같은 목소리에 전형적인 악당의 대사가 들리기 전까지는요. 잘 보니 당신이 지나치려던 골목 구석에서 야구 방망이 오한마로 무장한 불량스러운 약탈자 둘이 마스크를 쓴 20대 청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여러 일들로 인해서 권총에는 약 세 발만 남아있는 걸 당신은 기억해냈습니다. 이건 좀비가 아니에요. 자, 그대로 두었다가 내가 들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총알은 몇 없지만 주저없이 불량배같이 생긴 둘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다. 스피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없지만 바로 쏘는 건 괜한 총알 낭비만 듣는 거를 할 수도 있다. 총구를 겨누고 물러나라고 협박한 뒤 필요하면 딱 한 발 정도만 위협하고 자리를 벗어난다. 여기서 굳이 총알을 낭비할 들어가고? 이유도 없고 은닉한 총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지나쳐야 할 필요가 있다. 굳이 소란을 만들지 말고 자리를 피해. 아, 이쪽에 연결이 안 되셨구나. 해병아리들의 무장과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저기 가방을 들고 있는 녀석의 물건 모두 탐난다. 아, 모두 죽여버리고 물건을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다. 되냐면 세 발이니까 봐봐요. 세 명을 쏠 수가 있어. 아마 저놈들 모두 지금 상황에선 털어먹기 좋을 것 같다. 총 게임컴. 것 같으니 적당히 협박하고 죽이진 않고 털어가기. 불량배들을 쫓아내고 마이크. 위협받은 청년을 살펴본다. 건강한 상태라면 영입을 스피커가 제의한다. 연결. 그러니까 이렇게는 다 호환이 돼. 그만한 여기에 게임 소리가 내가 듣지를 못해. 그 그룹원 중 하나에게 어서 그치. 구하지 않겠냐고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를 적어도 쏴야 하지 베이비페이스에 않겠냐고 나 대신 그가 가거나 쏘게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안산에 저 어렸을 때 안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어요. 뚜뚜랑 뚜뚜를
이게 아니고 이게 볼 수 있는 광경이라는 게 아니고 찾아서 한번 해봐야 가방 좀 두둑한데 라고 말거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이런 광경이 많다는 거지.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도 있지만 흔쾌히 지겠다. 왜냐, 내가 이기려고. 진짜 이기는 법은 지는 거니까. 그래서 떡볶이 먹으려고 가지고 갔던 1,000원짜리 줬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니까. 아셨어요? 근데 총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 총이 있다면 내가 지고 싶어 이번엔. 그동안 내가 계속 이겨왔는데 이번엔 내가 한번 지고 싶다.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제 남의 일에 껴드는 게 좀 위험한데, 문제는 이 불량배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에서 골목길에 어떤 똑같은 미성년자겠지, 가는데 이제 친구한테 와가지고 돈을 달래, 공원에서. 근데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만만하게 봐서 개겼어. 뭔데 돈을 달라고 하냐고. 그래서 막 언성이 막 높아지려고 하니까 뒤에서 충격과 함께 쓰러졌어 친구가. 도주경로를 차단하고 있던 컴퓨터 멀리서 본체에 보니까 끼우는 거야. 막 지지부진하니까 달려와서 2단 옆차기를 달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숨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총이 3발인데 무조건 100발 100중 하겠냐고. 3발 쏴서 한 명만 맞출 수도 있어. 근데 뒤에 도주경로를 차단했던 두 명이 나타나. 위험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도망갑니다. 자리를 피한다. 비겁자 모드로 갑니다. 당신은 상당히 우호적인 생존자들을 조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공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주 넉넉한 식수와 식량이 있고 사람이 좀 필요한 상태에서 당신을 영입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대면이긴 했지만 그들의 표정 선악이 그지없어서 신뢰가 약간 가기도 합니다. 더 물어보니 평소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공호가 이런 상황에서 쓰일 줄은 몰랐다는 대답과 함께 못 믿는 것도 이해한다면서 당신이 따라오지 않겠다면 말리지도 않겠다고 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1일치 정도의 식량과 식수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 생존자들의 말을 선이 부족하네? 괜찮은 걸까요? 근교에서 외곽까지 오느라 총알은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우호적이야 나한테. 근데 왜 우호적일까? 그죠? 수상하기 그지없다. 그럴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따라가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 사람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머릿수가 더 있어서 좋을 게 용건이 있다는 거야. 그치? 내 말이 사람이 왜 필요하겠어? 이미 여기에 사람들이 많고 한데 식량이 풍부하다고? 이런 상황에서 모니터 스피커로 듣는 방법이 있어. 물건이 많은 데다가 사람도 별로 없다면서 훔쳐서 나오기 딱인 곳일 터이다. 경기를 늦추지 않은 채 간다면 총이 빈 상태긴 하지만 적당히 견제하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별로 없고 물건도 많다면 거기에 무장도 있을 테니. 들려? 원래 훔쳐서 구성원들을 모두 해치고. 아, 여러분들이 안 들려? 차지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을 해칠 작정으로 따라간다. 식량도 있고 사람도 있다면 여기로 해서 여기로 들어가다니까. 식량도 식수도 없고 내가 약간의 노동력만 제공한다면 더 나야 할 것 없이 머물기 그러면은 좋은 곳일 터이다. 여차하면 총도 있어서 비어 있긴 하지만 호신용으로 위협할 수. 이게 짧을 줄이야. 어, 잠깐만. 다른 아이디어. 근데 왜 짧지? 짧을 이유가 없잖아. 왜 짧아? 짧을 이유가 없어. 왜 짧냐고? 그리고 이게 스피커로 나가고 게임 소리가 여기로 들어가서 왜 내가 안 들리지? 아, 이거 안 켰구나. 수도 있을 것이다. 아, 총알은 없지만 총은 있기 때문에. 왜 안 돼?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나를 단단히 범위를 좀 넓게 잡아야지. 여기 물렸다고 여기만 자른다?
이미 여기 통과했으면 끝이야. 넉넉하게 여기를 잘라야 돼. 여기. 격리시킨다. 식수와 식량을 대신 가져다 주기로 하고 방 안에 동료를 격리시켜 며칠 지켜본다. 팔을 자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그렇고 죽이는 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좀 이도저도 차마 결단을 못 내려서 하는 건데 들려야 되는데 옳지 않아. 그치? 살해한다. 권총으로 편안하게 보내준다. 총알 한 발로 안식을 줄 수 있는 건 그간 지내온 정으로 줄 수 있는 일이다. 자살을 종용한다. 다 그쳐. 권총을 그에게 넘겨주고 알아서 하라고 선택권을 넘겨준다.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내 손에 자 봐봐요. 자 봐봐. 송출컴. 송출컴. 강동구 전집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잠깐만. 무명님 후원 감사합니다. 나 순간 알아냈어 이 비밀을. 이걸 다 합친 걸로 들으면 되잖아. 어? 이미 합친 걸로 듣고 있네? 자, 봐봐요. 피를 묻힐 순 없다. 이건 진짜 위험하죠. 날 쏠 수도 있죠. 이거를 동료가 이제 믿음직한 동료야. 그런 거 같죠. 분위기가. 아. 이 동료도 나를 믿으니까 이거를 솔직히 말한 거잖아. 그치? 안 그러면은 어야부야 있었겠지. 서로 의지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 난 이렇게는 못할 거 같아. 살해하거나. 근데 또 내가 이것도 못할 거 같아. 되게 좀 무능하긴 하지만 이거를 하고 내가 치유를 할 자신이 없어. 이것도 아니야.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이거 중에 이거. 왜 이게 지금 베이페이스가 안 울리는 거지? 흑우 마인드가 어떨까? 없었던 일로 쳐. 없었던 일로 치는 게 어떤지. 그리고 좀비가 돼. 근데 내가 자고 있었어 그때. 그러면 죽어야지. 아 이게 자꾸 화요일 날 스튜디오 청소가 있거든. 됐어. 그땐 도망. 그때마다 뭘 버튼을 건드리는 것 같아. 그때도 이게 쳐졌잖아. 왜 있나 싶었을 거야. 출근에 나무도 안 만졌는데. 진부하고 멍청하고. 고구마스러운 캐릭터를 왜 자꾸 영화에 배치하는 거야? 자꾸 건드는 왜, 것 같아. 어? 뭐가 드라마에 배치하는 이렇게.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예요. 완전 억울해지는 당신을 붙잡은 불량배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 불량배 영입제의. 에이, 띨빵이! 당신은 정신을 차리자 머리채가 붙들린 채였습니다. 걸걸한 목소리에 수염이 근데 문제는 뭐냐? 불량배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씩 웃으면서 금리를 지식이 없으니까? 당신의 원래 세팅에서 뭐가 바뀌면 몰라. 야! 얘가 뭣도 모르고 아스팔트 바닥에 지 좋다고 헤딩하는 게 마음에 든다. 네 새끼 우리랑 같이 다니면서 좀 챙겨줄게. 엉? 그가 기분 나쁘게 낄낄거리면서 동료들을 돌아보곤 어떻냐는 듯 묻자 그들이 난처해하더니 자신들의 두목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는 더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일단 멈추고 자 게임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게임컴의 화면 정보를 캡처보드 캡처보드가 봤죠. 그래서 이쪽에 연결해줘. 그쵸? 이게 보내주죠. 근데 아 왜냐면 내가 오늘 출근 때부터
안 들렸어 방송이 세팅이. 나 한 30분 일찍 왔거든. 거기서 내 또 조작을 했어 이 앞에. 그러니까 이게 청소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스튜디오 청소 뭘 왜 건드려. 안 되니까 건들지. 나 왔는데 안 되잖아. 근데 건드려서 나왔잖아 또. 아예 안 들렸다니까. 아예 소리가 마이크도 뭣도 안 들어갔어. 봐봐 이렇게 됐죠. 안 건드리면 방송을 못 켰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송출컴에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게임에서 캡처보드를 듣고 송출컴에다 합친 다음에 이 OBS에서 이거 키보드 이렇게 키보드하는 가청자. 아 후원 감사합니다. 손 안 빠졌어. 가청자님이 이렇게 보게 되죠. 그쵸. 근데 가청자는 실버 냄새나. 실버 냄새나는 가청자님들이 보고 계시고 이제 소리를 어떻게 하냐. 소리도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 송출컴에 캡처보드에 담기거든. 여기에 담겨 게임 소리까지. 근데 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스피커 내 스피커야 이거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전달이 돼요. 스피커에 베이비 페이스 마이크를 내가 입력하죠. 마이크를 입력해. 그리고 송출컴에 집어넣어. 그래서 내 마이크 소리도 송출컴에 들어가서 들리고 게임도 화면도 캡처보드 통해서 들리고. 그죠? 근데 이거를 스피커를 이렇게 이어놨어. 근데 이 베이비 페이스랑 송출컴은 왔다 갔다가 돼. 왔다 갔다가 돼. 근데 왔다 갔다가 됐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세팅이 됐는데 왔다 갔다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되냐. 이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베이비 페이스를 게임에서 이거를 여기다 연결해봤어. 소리를 음향 하나 더 추가해서.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가 되나. 근데 이게 안 들려. 왜 안 되냐 이거야. 침동 봐달라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왜 안 돼? 아웃풋 채널을 안 잡아서? 오디오 고급 설정 모니터링과 출력 그거 했거든요? 그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 들려요. 소리 끈 거? 아니요. 아까는 내가 들렸거든. 봐봐.
그럼 모니터링만? 그럼 나는 들리고 여러분들 두 번 들린 게 없어지잖아. 보았던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을 영입하길 희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깡이 좋은 행동을 해서 아,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그 좀 진부한 스토리죠. 살려면 별 수 없으니 합류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들려요? 여러분들 들려요? 뭐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이런 불량배들하고 들려? 어울릴 수는 없어. 아니면 그냥 죽는 게 나아. 숙이는 척하면서 기회를 보다 복수하고 들어간다. 근데 왜 이게 베이비패스에서 이게 안 올라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고 들어가서 신기하네.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동시에 천천히 나의 영향력을 키운다. 이렇게 된 거 아예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들과 동해돼서 입지를 굳힌다. 어, 아예 먹통이 돼버렸어. 마등이에요. 마등. 삼국지죠. 한수 변장과 한수의 난이 있었어. 서량에. 정부가 이제 중앙정부가 약해지니까 반란을 일으켰어. 근데 마등이 거기에 얘네를 막아야 되는데 어야무야 하다가 잡혀가지고 얘네랑 같이 얼떨결에 반란을 해.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천천히 잘 영향력을 키우면서 서량에서 터줏대감이 됐어. 빨려 들어갔어. 반란에 빨려 들어가서 같이 어? 서서히 해보니까 어? 이거 할만하네? 그래서 이게 왜 아웅이 먹통이 돼 그랬지? 한수랑 의형제를 맺어. 그렇죠? 그래서 마초가 숙부라고 불렀나? 백부라고 불렀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가 안 먹나 봐. 그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요거는 아니야. 그치? 이거는 그냥 0%야. 자존심인데 어떤 그 어떤 긍지 내가 저런 어? 죽는 게 나 관우적인 그 어떤 마인드. 이건 마등적인 마인드. 그죠? 판후 엔딩, 마등 엔딩. 숙이는 척 하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복수하고 달아난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제일인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유비. 이건 유비죠. 맹달이나 유비. 숙이는 척 하면서 기회를 노려. 조조 역병처럼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도전을 하잖아. 유비. 역병 그 룰렛을 돌려. 유비 엔딩. 판후 엔딩. 살려면 별 수 없으니 합류한다.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다. 이거는 보통은 이제 여포. 여포랑 조금 다르긴 해. 근데 별 생각 없었는데 동탁과 합류하면서 악행에 어떤 아니지, 이거랑 상관이 없지. 여기 게이지가 올라가야지. 그런 느낌이 있죠. 게이지가 올라가려면 살려면 별 수 없이가 아니고 이 뒤에 부분이 비슷하다. 어! 눌러버렸어. 악행을 저지르는 걸 했어요. 악행을 저지르고요. 저는 이제 불량배들 앞으로 만나면 영입 제의를 받으면 악행을 같이 저지를 생각입니다. 이게 긁다가 눌러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긁다가. 당신은 시체가 즐비한 캠프를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바탕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캠프는 천막이 있고 중앙에 재만 남은 모닥불 자리와 야외 테이블 몇 개가 있었습니다. 다만 천막들의 방수포는 그 스피커를 안에 침낭도 솜이 터져서 여기저기 흩날리고 있었죠. 야외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 상자에도 큰 수확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피냄새만 넘쳐나는 시체들 뿐이었죠. 아무래도 이 냄새에 꼬이기 전에 어서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 감사합니다. 아직 살피지 않은 천막에서 노인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서둘러 그들을 향해 총을 겨눴죠. 왜 이 소리를 잠깐만, 인식을 못할까 이 말이야. 잠깐만 기다리게. 전에는 이 베이비 페이스 있죠. 이 베이비 페이스가 후원 감사합니다. 출력장치 변경 다 해봤어. 다 바꿔봤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나온 그 노인은 아무래도 이곳에 먼저 도착해서 살폈지만 그다지 수확이 없었는지 가방 당신의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양손을 들며 젊은이 그냥 지금 올라가 그냥 지나갑세. 어? 굶은지 일주일이나 돼서 먹을 것도 없다네. 어떻게 할까요? 젊은 발에다 위협이 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봐봐. 근데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베이비 페이스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마이크 게이지가 있어. 그리고 여기 이 게임 소리 게이지가 있어. 마이크 게이지는 왔다 갔다 가 해.
근데 이거는 왔다 갔다 원래 했잖아 소리가 나오면 이게 안 돼. 인식을 못해. 그 젊은 훈남 젊은가 부르세요. 아, 그니까 부르는 건 상관없거든요? 그럼 오늘 방송을 쉬어야 돼서 그래. 쉬어 그냥? 꺼? 자꾸 부르래.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안 됐을까?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갑자기? 왜 베이비 페이스에 들어가지 않는 걸까? 밑줄에 숫자를 눌러서 볼륨 체크 한번. 그 뭔지 몰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오비에서는 캡처스포드 소리를 잡고 그걸로 배패로 보내주는 건데. 그쵸? 그쵸? 그니까 내가 이거 스피커 소리를 들으려면은 이렇게 통해서 들어야 하잖아. 그쵸? 이렇게 통해서 들어야 하잖아 내가. 그쵸? 근데 이게 화살표가 이게 되나? 내 이걸 몰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맞다면 어? 왜 안 바뀌어?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맞다면 이렇게 가야잖아. 근데 여기서 안 움직여. 이게 안 움직여. 선은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는 들어가. 왜냐? 캡처보드를 통해서 음향이 들어가서 이렇게 쏴주니까. 근데 나는 못 들어. 이건 침착맨. 후원 감사합니다. 아, 가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봐봐. 내가 체크한 거. 이거를 내가 연결해 봤는데 안 됐다. 안 됐다. 이 말은 뭐냐?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왜 안 되냐? 베이비 페이스가 인식을 못 했기 때문에 일로 가도 안 되고 일로 가도 안 됐다는 거야. 여기는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이비 페이스에서 뭔가 인식을 못 하고 있어. 그치? 그거란 말이야. 내가 이제 이게 내 결론이야.
뭘 자꾸 부들매겨. 어! 베페가 근데 고장이 났다면 내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갔겠지. 베페는 되고 있어. 근데 단지 이게 안 될 뿐이야. 이 게임 소리가. 이게 내 결론이야. 지금 현재 차근차근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 후원 감사합니다. OBS 오디오 설정에서 마이크 보조 오디오 탭에서 베페 번호 뭐라고 써있나요? 12요 12. 난 항상 12로 해놔. 아날로그 12. 아날로그 12가 마이크. 후원 감사합니다. 꿀 대추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먹통이 됐어. 근데 웃긴 게 소리를 켜봐도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야. 아 근데 내가 들었는데 진짜 이상했어. 이거는 해야 돼. 어떤 봐봐. 그룹의 이게 멤버가 있어요. 그죠? 그룹의 멤버일 수도 있고 그 말은 사람이 이제 진짜 이거 설정 하나만 딱 하면 되는 거거든. 이걸 딱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통하는데 얘가 왜 이게 안 되냐 이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왜 연지수님 차단했냐고? 안 했는데? 왜? 뭐라고 하셔? 아 베이비 페이스로 게임 소리 인이 안 되는 거니까 US 샷으로 보여드린 OBS 설정 아니면 윈도우 업데이트나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인식을 못한다. 재부팅을 해보고 송출컴의 기본 스피커가 베이비 페이스로 기본 베이비 페이스로 돼있지. 맨 마지막 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맨 마지막 줄에 3사나 오른쪽에 메인바 맨 마지막 줄에 맨 마지막 줄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3사는 알아. 3사는 아는데 맨 마지막 줄에 3사가 어디 맨 마지막 줄에 3사인지.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디코 본 게 아니고 지금 방금 후원이잖아. 이거 맨 마지막 줄에 메인바? 오른쪽 메인바? 디코도 봤어 지금. 근데 디코는 기본 스피커 베이비 페이스로 돼 있고 재부팅? 그럼 일단 재부팅을 해볼게요. 일단 재부팅. 이게 돼야 되거든? 내가 아무리 봐도 설정이 돼야 되는 설정이야 지금. 근데 이게 그래서 이해가 안 돼.